김건희가 한 얘기 있잖아. 7시간 녹취록에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. 보수는 대가를 줘서 미투가 없고 진보는 대가를 안 주니까 미투가 생긴다. 미투 터주면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주는 거 아니야.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이제 결국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존엄성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럴 필요 뭐 있어. 그것도 자기가 살아온 걸 얘기한 거예요. 인간이 남 매수하려면서 존엄성 때문에 살 수 있냐 이런 얘기했다는 건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일 여사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조선일보가 또 엄청나게 기사를 많이 쓰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래 흠도 하나만 있어야 그게 드러나는데 하도 많으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건 뭐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포기를 한 이런 상황이죠.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. 내일아 내가 최은순을 처음 만났을 때 최은순이가 아크로비타 옆에 지나가면서 우리 딸 아는 검사가 사귀는 검사가 특혜 분양을 받아서 그 중도금을 내느라고 똥을 싸고 있다. 네. 어?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난 그냥 그때는 지나쳐 들었는데 나한테 사업자금 10억을 댄다고 완전히 그 아파트 중도금도 못 내갖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대 보니까 나하고 4월 4일 날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10억을 투자하기로 한 여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우여곡절 겪으면서 어쨌든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주변에서는 그 2003년도면 걔가 1999년도 결혼했으니까 예. 얘 살아온 얘기 들으면 이제 그 전에는 이 97년부터 99년 아내 혹시 얘기라든가 동네도 들어보면은 그 또 그 시은순의 첫 내연남 김모 씨 얘기 들어보면은 그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. 한참 사춘기에 얘가 중학교 정도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. 돌아가시고 시은순이가 저기다 그 여관을 지어놓고 러브호텔 그것도 북한 강변에 으스건 곳에 여보호텔 지어놓고 몇 년도에 그게? 그게 90년도 네. 90년도 경도요. 그걸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주택을 지었잖아요. 이 주택에 살면서 그리고 그 여관 밑에 그 룸사롱이 아니고 무슨 단란주점 같은 게 있어요. 옛날 많았죠. 지하실에 네. 여관 지하실에 네. 있었는데 이제 그걸 얻었던 사람이 맡아서 하다가 이제 내놓으니까 치은순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 사람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애들이 올망조망 20대 되니까 애들이 가서 막 서빙하고 했는가 보더라고.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건희가 한 얘기 있잖아. 7시간 녹취록에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. 보수는 대가를 줘서 미투가 없고 진보는 대가를 안 주니까 미투가 생긴다. 안희정이가 불쌍하다.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하여튼 내가 7시간 녹취록을 쫙 전부 들어보면서 느낀 게 김건희의 본심을 잘 드러내는데요. 한 구절이 있는데요. 이명수 기자를 향해서 뭐 1억 이렇게 매달 또 1억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1억이 아니고 월 1억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. 당연하죠. 네, 그런데 네, 사람이 존엄성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럴 필요가 있냐. 그것도 자기가 살아온 걸 얘기한 거예요. 자기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쾌락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중시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잘 나타났는데 그 얘기만 보더라도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 대통령 부인이 과거에 그런 얘기 했다면 그게 큰 의미 되지 않아요? 그렇지 않아요? 그러죠. 인간이 남 매수하려면서 존엄성 때문에 살 수 있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건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일 여사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조선일보가 또 엄청나게 기사를 많이 쓰고 그럴 텐데 예, 요즘 지나간 얘기 가지고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흠도 하나만 있어야 그게 드러나는데 하도 많으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건 뭐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포기를 한 이런 상황이죠.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.